장애 산악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광주 출신의 산악인 김홍빈 대장이 실종됐습니다. 광주 산악연맹은 김홍빈 대장이 어제 히말라야 브로드피크에서 14좌 완등을 달성한 뒤 하산하는 과정에서 조난을 당했고 러시아 구조팀이 구조에 나섰지만 줄이 끊어지면서 다시 실종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. 광주 산악연맹은 파키스탄 측에 구조 헬기를 요청하는 한편 현지 원정대위의 협조를 받아 수색할 계획입니다.